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살펴보고요. 종목별 상승률도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이죠. 시초가의 이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자, 그럼 먼저 저희가 지난 종목들 확인을 먼저 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만 팀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포스코 인터내셔널 진입이 됐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0.39%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T판 진입이 됐는데요. 최고가 기준으로 1.47%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 8일에 진입했던 S트래픽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7,450원에 진입이 됐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상승률 보여주지 않은 채 손절 처리된 종목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지금 한 2주간 뵙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오래되기는 했지만 S트래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S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밸류가 좀 훼손되는 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제 135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이제 결정을 했고, 이제 뭐 3자 배정 유증이 아니라 일반 주주 배정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 혹은 이제 좀 실망 매물이 강하게 출현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또 하필 제가 좀 잠시 자리를 비우는 동안 네. 2차 전지 쪽에서는 조금 노이즈가 많이 그렇죠. 나왔죠. 이제 LFP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이런 사실 이게 그 이슈가 생각보다 시장에 영향이 크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이유를 가지고 항상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항상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장인 이제 소재주가 안 가니까 뒤에서 따라가야 되는 이제 자동차 충전소 관련주들도 좀 상대적으로 이제 안 좋은 흐름을 많이 보여주었고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혹시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두 번째 손절 자리는 한 5,500원 라인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은 결국 배터리가 주도주가 될 수 배터리 관련주들이 주도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한 5,500원을 다시 지지를 하는 여부를 보고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사실 이제 밸류체인은 이제 유상증자를 제외하고는 큰 이제 변화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한 이렇게 대응을 하자. 만약 5,500원 혹은 5,300원 정도 왔었을 때 한번 추가 매수를 통하고 손절 라인은 어떤 5,100원 라인으로 조금 더 잡자라는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에스트래픽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5,500원 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한다면 아직 2차 전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노이즈는 있었지만 그 밸류 자체가 훼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진입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3분기 매출도 지금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한번 공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어제 드디어 조금 오랜만에 반도체 주가 가고 사실 반도체 주가 가니까 나머지 다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네. 좀 한국 시장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를 좀 맞습니다. 보여주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반도체 관련주들도 한번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수많은 이제 반도체 업황 중에 저는 이제 DDR5 관련주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디램에 대한 우려가 이제 하이닉스랑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랑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선반영이 됐다고 먼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디램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제 DDR5로의 생태계로의 전환이 조금 더 기대가 된다. 이렇기 때문에 한번 DDR5 관련주 쪽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은 전체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고점을 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한 번 정도 충분히 노려볼만하다라고 해서 관련주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어제 뭐 반도체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디램에 대한 우려감들은 여전히 존재하기는 한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거기에 더 넘어가서 그냥 전환으로 빨리 하면서 거기를 좀 돌파구로 찾아보자 이런 관점에서 DDR5 관련주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럼 먼저 우리 팀장님은 이 디램 업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어제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 나왔던 게 이제 정확히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디램에 대한 우려는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안 갔던 게 이미 지금 3분기 실적은 이미 한 8월 정도에 83,000원을 찍음으로써 이 부분은 나왔는데 이제 내년 초반에 있었던 이제 디램의 가격에 대한 하락에 대한 우려로 지금 주가가 형성된 거라고 보고요. 우려 섞인 부분은 맞으나 다운 사이클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이제 이렇게 저도 자칫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에도 개선세가 분명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DDR5 관련주 먼저 좀 선점을 해보자 이런 관점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련주 종목들 가운데 어떤 종목 지금 선정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코리아 서킷이라고 이제 그 DDR5 관련주 중에 기판 관련주를 좀 가져와 봤는데 전반적으로 기판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지든 좀 흔들리든 긍정적인 영향에 나오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 한번 DDR5 관련주들이 갑자기 이제 막 시세 분출을 강하게 하는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출시가 예정이 됐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들렸는데 또 상대적으로 이 DDR5를 쓰려면 그에 맞는 CPU가 나와야 되는데 인텔의 관련 CPU가 출시가 미뤄지면서 이 부분이 조금 더또 강하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던 모습이 보여주었는데 이제 출시 예정일이 나왔습니다. 11월 14일 정도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CPU가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DDR5 관련 이제 디램이 판매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서 한 11월까지 쭉 끌고 간다면 DDR5 관련주들 쭉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 이제 코리아 서킷을 좀 탑픽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DR5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기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이제 실제 보통 기대감이 있었을 때 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이제 기대감에서 다시 한번 눌렸다가 이제 현실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 서킷을 선정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많은 종목 가운데 코리아 서킷만 갖고 있는 그런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좀 잡아주시죠. 일단은 DDR5 관련 섹터 중에 이제 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면 이제 기판 관련주들도 있고, 그다음에 수동 부품이나 소켓, 거기에다 이제 검사, 테스트, 장비 섹터로 좀 4군데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기판 부분이 가장 쇼티지가 심합니다. 즉, 이제 니즈가 굉장히 강하고, 공급이 생각보다 타이트한 상황에서, 코리아 서킷은 이제 이전부터 계속 증설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었는데, 이제 심텍이나 대덕전자는 이미 증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리아 서킷은 아직 하진 않는데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아직 덜 반영이 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게 장기 공급 계약을 두 건이나 체결을 했습니다. 즉, 매출과, 이런 영업이익에 있어서 요 부분이 안정적으로 상향이 된다라는 그런 좀 상대적으로 낮은 이제 시가총액과 그다음에 이제 또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저는 요 부분이 이제 코리아 서킷가 가지고 있는 매력, 거기 추가적으로 자회사 인터플렉스랑 시그니텍스도 같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출이 또 잡힐 경우에 추가적인 매출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이제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분석도 함께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요 라인에서 이제 하방 지지가 강하게 나오면서 상승이 성공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어제도 상승을 했다가 전체적으로 장이 많이 빠지면서 좀 윗꼬리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딱 오늘 시초가에 공략해보면 좋은 게 이제 5일선 기준으로 만약에 말씀을 드리면 한 15,500원에서 15,600원 요 라인대가 신규 매수가 가능한 자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윗매물대가 없습니다. 윗매물대가 없다는 거는 그만큼 성장성이 두드러졌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고가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많이 존재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이제 17,500원 정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500원은 1차적인 저항선을 돌파하는 자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돌파될 경우, 즉 이제 DDR5의 생태계가 조금 더 강한 이슈 흐름이 하게 될 경우에는 또 신고가를 해서 그 이후에는 한 2만 원까지 보셔도 좀 충분할 것 같고요. 일단 손절가는 13,000원, 즉요 하방 라인이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 DDR5 쪽에서 좀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한국 시장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겼거나 이제 두 가지 좀 우려 섞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13,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DDR5에 대한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언제까지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출시가 돼서 한번 정도 이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을 겁니다. 이제 못 판다. 아니,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판매량이 부족해서, 이제 공급량이 부족해서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기사가 나오게 되겠고, 지금 한 11월 중순 정도 되겠죠. 이 부분이 저는 한번 정도 가장 고점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 서버용으로도 계속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더 많이 찍힌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될 경우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존재할 거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이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갔을 때 여기를 뚫어내지 못하면 노이즈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예상해볼 수 있는 노이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뭐 CPU와의 호환이 조금
강제가 돼서 조금 이제 DDR5 쪽에서 초원이 잘 안 되네, 생각보다 최적화가 잘 안 되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들의 만족감을 이제 충족을 못 시킬 경우가 조금 우려 섞인 노이즈라고 좀 봅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DDR5와 관련된 종목,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으로 코리아 서킷트 제시를 주셨습니다. 지금 출시를 앞두고 기대감에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선정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부분, 성능이 정말 우리 예상대로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됐을 때는 또 뚫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덧붙여 주셨고요. 목표가 17,500원, 손절 가 13,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